네, 안녕하십니까. 레플칸트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손흥민 에이전트 관련된,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요 계약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지금, 사건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실 게임인 것처럼 뭐 그래서 저희 어저께 그 유튜버의 썸네일 제목이 아마 그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진실 게임. 물론 진실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그잘 조명이 되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추가로 찍게 됐고요. 더더욱이 지금 좀 의문인 거는 왜 많은 그 축구 관련된 언론 매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건드리면 뭐 어떤 분들이 저희 댓글에다 손흥민 건드리면 네이버에서 뭐 매장 당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손흥민의 팬이 단단한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뭐 손흥민 개인의 뭐 자질이나 인성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손흥정 씨,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와는 관계돼 있을 수도 있죠. 계약의 주체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 어릴 때 선수생활했기 때문에 계약 주체로서 이제 아버지가 후견이었겠죠. 뭐 당연히 그렇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몇 가지로 지금 이 손흥민 계약 문제를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트의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서 존재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핵심 요소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규정, 그러니까 에이전트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외국에서 선수 등록을 해서 주로 활약을 했고 했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로 지금 불려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국적은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에이전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축구협회에 등록이 돼야 되죠. 등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하고 운영을 하라는 거는 이제 FIFA 규정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독일에서 계약도 있었었고 영국의 토트넘과의 계약이 있었고 최근 계약은 2018년에 있었으니까 2018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8년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상에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선수들이, 물론 예전에 그 폴스코스처럼 뭐 에이전트도 없이 그냥 그 본인 스스로 혼자서 모든 계약을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선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어쨌든 뭐그 에이전트가 지금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회사에 소속 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계약서가 있었다 그러면 협회, 축구, 대한축구협회 아니면 뭐 어딘가에 제출이 됐겠죠. 그리고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뭐, KFA 등록되어 있는 정식 라이센스 회사냐. 그것도 확인을 해보면 간단하게 확인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선에 있는 축구 기자가 운영이 되는 축구 포털에서는 사실 이 문제 다루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안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는 스포츠 유나이티드 장경 대표가 국내 KFA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뭐, 아버지도 그렇고, 자격이 없는 사람과 지금 계약 관계를 이룬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대표팀 차출이라든지 뭐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그런 일들은 에이전트들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협회 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과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자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런 무리수를 다 떠가면서 그런 뭐 재반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손흥정 씨 아버지가 이 장경 씨를 단순 신뢰 관계로 그동안 끌고 왔었냐 하는 데는 약간 의문이 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회사의 정체입니다. 제가 한국에 네이버를 치면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표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장경 씨, 그 다음에, 독일을 스포츠 유나이티드로 운영을 중인, 독일인 티스 블라이마이스터, 그 다음에, 이재원 씨입니다. 이재원 씨는 최근에 아마 여기에 등재가 된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국내 SU 그러니까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국내 스포츠 유나이티드에는 대표이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최근에 몇 대한축구협회 어디 그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어떤 분도 그 영상을 올리셨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지금 그 손흥민 그러니까 트랜스퍼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티스 블라이 마이스터 선수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유나이티드란 회사고 대표이사는 거기는 티스 블라이 마이스터고 거기에는 이재원 장기영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완전한 독일 회사가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뭐 손흥민 외로도 약한 45명 정도의 그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손흥민을 포함해서 한국인도 그 누구죠? 한국과 독일 이중국적 갖고 있는 그, 전, 저, 그 어린 친구 그 포함해서 뭐 황희찬도 여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6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 장기영 대표가 그 선수 독일로 송출하는 유학 보내는 그걸 운영을 했던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제 그 독일 유학 축구 유학하는 공식 그 지정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지정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손흥민이 독일로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티스 플라이 마이스터와 연결이 돼서 그 티스 플라이 마이스터의 독일 스포츠 유나이티드 사가 이 한국에 있는 회사를 아마 별도로 설립을 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독일 스포츠 유나이티드 사의 한국 지사인지 아니면 그 투자사로서 설립이 된 건지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손흥민 씨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서 존재는 본인은 이제 장기영 씨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영 씨와 오랜 신뢰관계에 금이 가서 장기영과의 결별한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장기영과는 어떤 계약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럼 독일 유나이티드와는 계약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 장기영 씨가 얘기한 밝힌 7줄에 한 장짜리 손흥정 씨와 손흥민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 독일과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한 건지.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 사본이 대한축구협회로 들어갔을 것이고, 독일 현지에서 만약에 계약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라 그러면 그거는 독일에 관련된 뭐 DFB에 들어갔거나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밝히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깨끗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이제 이것들이 문제고,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 손흥민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걸로 보면 계속 본인은 장기정 씨와 어떤 형태의 그 페이퍼 계약,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오랜 신뢰관계로 그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페이퍼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구두 계약으로서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계약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죠.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데, 그 계약 당사자의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계약이 없다고 뭐 계약서를 내가 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 손흥정 씨만 하도 프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울산 현대 그다음에 그 성남 일화를 통해서 총 4년 가까이 프로 선수 생활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손흥민은 함부르크, 그 다음에 레버쿠젠, 그 토트넘에서 2번. 기본으로, 이 부자가 총 축구 관련해서 계약서를 어떤 형태로든지 작성을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서 프로 선수를 계약할 때는 뭐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당연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의문이 되는데, 만약에 손흥민 씨가 본인이 지금 그 계약서에는 사인을 한 적이 없다, 만약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문서가 위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문서가 문서를 갖고 있는 곳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냐 아니면 독일의 그 블라이마이스터가 갖고 있는 계약이냐, 어느 회사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문서가 만약 가짜라고 한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되죠. 문서를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그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문서 위조는 형사처벌을 받는 거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약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서류상으로 뭐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손흥민 씨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는 대화로 잘 해결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화로 해결을 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을 하기에는 현재 손흥민의 위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서 공시되어 있는 이적료가, 예상 이적료가 지금 8천만 유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1000억이 넘는 돈이니까, 이제 그런 선수의 만약에 새로운 대형 계약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2018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이전까지 계약 기간 전 계약을 한다 그러면 2021년이나 22년에 토트넘에 계속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렇게 계약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어느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된다, 이제 군 문제가 그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군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제 조건은 완전히 이전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형 계약을 만약에 터트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연봉,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이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들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제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 장경 대표에게 큰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좋은 타임이긴 하죠. 물론 이게 계약이 이제 그 독일 스포츠 유나이티드에게 티스 계약이다 그러면 그 내용 티스 쪽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가겠지만 실제로 손흥정 씨는 매번 여러 가지 계약에서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영 씨와의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많은 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손흥민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 피해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초상권 사용한 부분과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손흥민 이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벌리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법적 아니면 이제 도덕적 뭐 이런 관련 책임에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온전히 축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금 손흥정 씨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도 좀 이제 과연 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우선 NU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의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유나이티드 한국에 있는 회사는 자본금도 3,6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자본금도 5,000만원 이하인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된 아마 그 연소득, 그 매출이 5억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4억이 조금 넘는 회사로 아마 신고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영업이익은 아마 1억 2-3천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회사의 주식을 NU가 100% 전량 M&A를 통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 그 전량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NU 쪽에서 이제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그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 매출이 4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과연 18억을 들여서 인수를 한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뭘 근거로 매출 4억짜리 회사를 118억을 들여서 인수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어찌보면 이제 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보고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매각하고 인수를 하는 M&A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쪽, 투자를 하는 쪽에서 보면 이게 투자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이냐 아니면 이제 전략적 투자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무적 투자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 단순히 그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돈을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가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라는 거는 그 회사와 그 회사를 내가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참가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NU가 스포츠 유나이티드에 투자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라는 거는 이재원 대표, NU의 이재원 대표가 그 NU라는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갖고 데리고 있는 소속 연예인이 뭐 심은경도 있고 장경남인가요? 장경남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신인으로 데뷔를 한 김다미 같은 배우들도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쪽에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 지지도를, 뭐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에이전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한 다음에 소속 계약사로 등록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이 연예인인 배우를 그 TV에 출연시키거나 광고에 출연시키면서 그냥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일으킨 거에 대한 수익을 저기 뭐죠? 배우와 이제 회사가 나눠 갖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연예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NU 측에서는 스포츠 유나이티드에 관심을 가져서 현재는 연예 분야에서만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분야를 스포츠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아마 그 사업을 조금 더 사업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플랜을 가지고 아마 이 M&A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재원 대표가 그 국내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표이사가 3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장경 씨 기존에 그 다음에 독일의 티스 블라이 마이스터 그 다음에 이재원 대표 이렇게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략적 투자가 되면 우리가 흔히 지금 118억을 주식을 다 샀기 때문에 주식을 다 사고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재원 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 이 118억이란 돈이 기존에는 그 여기 지금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사실 최대 주주이자 창립자가 만약에 장경 씨라 그러면 이게 장경 씨가 100%다 갖고 있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매각한 이후에 이 118억이 장경 씨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략적 투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매각 과정에서 물론 이게 지금 발행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발행 주식 가격이 있으면 그 주식 가격에서 지금 판매 매각을 했을 때 계약 체결할 때 주당 가격이 제가 알기로 총주 6,400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억 이상인가 그러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거기에 지방세 10% 그다음에 증권 관련 거래 수수료가 5%가 나와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매각 금액에서 얻은 이익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었을 테니까 아마 비싸게 좀 팔았겠죠. 그래서 118억이 됐을 텐데 그 금액에서 어쨌거나 총약4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으로서 아예 지분을 다 매각을 해서 했다고 개인 소득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억을 내가 돈을 벌었다. 원래 이 제가 6,400주에 대한 금액이 실제로는 4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 지금 118억이 들어오게 되면 장경 씨 개인으로 보면 이제 68억 정도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 이익에 대해서 40%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개인 소득으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 양수 인수 매각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개인 소득으로 잡히진 않고 아마 이 투자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법인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118억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장경 씨가 임의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된 금액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재원 대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그 예를 매각을 하긴 했지만 장기영 씨는 여전히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대표로서 그 NU 쪽은 아무래도 연예 산업에서만 이 일을 진행을 해갖고 왔고 이 축구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축구 쪽 비즈니스 확대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장기영 씨가 필요해서 장기영 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상황이 돼서 만약에 그 최대 지주는 어쨌든 이제 이재원 씨가 됐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이제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장기영 씨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최대 지주인 이재원 씨가 뭐 주주권 행사를 해서 뭐 이재원 장기영 씨를 뭐 해고를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은 3인 체제로 되어 있고 그 과정 그러니까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NU 사이에 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는 어찌 보면 그 단순하게 지금 그 손흥민 씨가 인터뷰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계약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118억을 투자를 하고 나서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재무적 투자 아니라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론가에 뭐 NU 쪽에서는 돈을 날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그 이익 자체가 만약에 현재 NU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만약에 그 스포츠 나이트를 같이 합쳐버린다. 합쳐서 운영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합쳐버린다 그러면 그 돈은 어쨌든 간에 NU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나이티드를 포함한 NU 엔터테인먼트가 그리고 굴리는 돈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사업자들을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118억을 투자할 밥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돈은 어쨌든 회사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장기영 씨나 아니면 그 티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18억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그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18억은 어쨌든 118억원치 주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나중에 매각을 하면 뭐 그 매각보다 예를 들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판매가 되면 손해를 보는 거지만 그 투자된 금액에서 이제 예를 들면 또 금액이 만약에 비용으로 사용돼 처리가 되는 거면 뭐 그 자체로 돈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회사가 손흥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들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회사 측에서 보면 돈을 잃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제 그 손흥민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을 염두를 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손흥민 씨의 걱정은 그 과정에서 우리 애가 소외가 돼서 축구에 온전하게 전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불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게 우선 NU가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투자를 해서 돈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들은 뭐 투자를 결정한 이재원 씨의 대표이사의 판단이고 뭐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온전히 그 이재원 대표의 책임이고 그 계약 하에 있는 뭐 손흥민이 사실은 책임질 부분은 없죠. 그건 단순 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은 지금 손흥민이 그러면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NU에 있는 대표이사가 와서 NU 대표이사인 이재원 씨가 장기영 씨와 합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손흥민이 강제로 동원돼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는 좋은데 뭐 지금도 그렇게 사실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손흥민이 찍은 광고가 14개 정도 되는데 그 14개의 광고를 그냥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의 개인의 그 부를 축적시켜주고 형성시키는 거잖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통하냐 NU를 통하는 거냐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죠. 손흥민은 현재 국가대표로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도 1년에 14개 정도의 광고를 촬영을 했고 이미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NU 측에서 지금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의 장기영 대표가 만약에 광고 단가를 현재는 기존에 뭐 10억이었다 그러면 NU가 들어와서 그 광고 단가를 15억으로 높이면 그 15억으로 높인 만큼 손흥민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소득은 더 커, 부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14개에서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20개의 광고를 하는 것 때문에 선수 생활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팬들이 우려하듯이 지금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있고 NU란 회사가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먹은 다음에 손흥민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면서 돈을 다 벌어서 먹고 튀는 먹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손흥민과 지금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현재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계약 조항에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U가 왔을 때 NU가 왔다고 하더라도 뭐 저 투자자가 개별 지금 그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손흥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손흥정 씨가 왜 그 부분을 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장기정 씨에 대해서 뭔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말 이런 단순 초상권 관련된 문제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업 간의 정상적인 기업 그 거래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소속 계약 선수인 예를 들어서 손흥민 씨가 만약에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 계약한 상황 하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그런 인수합병 과정에 대해서 뭐 개입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흥경 씨 얘기로는 장기영 씨와는 아무런 에이전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을 하지도 않은 분이 그 장기영 씨의 개인 비즈니스 활동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과 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상에서 뭐 서운한 점이 있었다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손흥민의 NU의 그 기업 뭐 발표 행사에 손흥민 초상권이 상영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장기영 씨가 손흥민의 현재가 있기까지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 뭐 한 1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단순히 어떤 행사에 손흥민의 초상권이 걸렸다 하는 문제로 10년의 신뢰관계를 깨트린다. 마치 자기 자식과 아들 같은 관계인데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여러 가지 다른 갈등들이 있었다가 그게 요 사건을 계기로 아마 이 시점에서 그냥 터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것 과정들 그다음 그런 것들 그다음 그 NU가 첫 번째 투자금을 그 보낸 게 뭐 이미 6월 달이고 나머지 지금 두 번째 계약 금액이 들어오는 게 이제 12월 3일인가 이렇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NU 쪽에서는 이 모든 계약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초상권 관련돼서는 뭐 자기들 실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상의한 관계나 상의해서 초상권 관련된 얘기를 하진 않았다 그러면 그러나 NU 쪽에서는 어쨌든 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했고 그 스포츠는 인수했는데 스포츠 유나이티드 내에는 손흥민과 스포츠 유나이티드 사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서 본인들은 뭐 초상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어쨌든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손흥민과의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상에서는 NU가 손흥민 초상권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 계약서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손흥정 씨나 손흥민이 NU라는 회사로 기존에 조그만 매출 4억짜리에 그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에 같이 함께 했던 보조를 맞췄던 것보다 NU라는 비교적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면서 손흥민 본인이나 아니면 손흥정 씨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어떤 그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하는 부분 아니면 뭐 축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사실은 손흥민 쪽에서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뭐 광고 활동 뭐 여러 가지 뭐 화보 활동 뭐 촬영 뭐 아니면 뭐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흥민 씨가 지금 이제 요 결별을 하게 되면 손흥민 전담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게 불만족스러우면 더 큰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회사 NU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손흥민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손흥민은 운동에 집중을 하고 대신 이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손흥민과 그 다음에 NU 아니면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같이 그 더 큰 그 경제적 효과를 거둬서 시너지를 거둬서 대개 이제 M&A라는 거는 두 사이 기업 사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매출 극대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뭐 손흥민도 뭐 광고 단가를 예를 들면 1년 14개 찍는 걸 기본으로 하되 뭐 10억 받는 걸 15억 받을 수 있다, 20억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손흥정 씨가 장경 씨와 계약을 한 적이 없이 자기들이 어떤 입을 수 있는 그것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피해를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난 피해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서의 존재가 만약에 독일에 있는 그 티스 쪽에 만약에 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서 이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면 될 것이고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 우리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지성 케이스에서도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계약을 해지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했고 소송에서 결국 패했거든요. 물론 패한 소송을 통해서 패했지만 그 패한 걸로 통해서 나간 금액이 소송을 하지 않고 에이전트 관계를 유지한 것보다는 훨씬 박지성 쪽에서 보면 많은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감행을 했던 건데 이 건은 뭐 그거랑은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현재 손흥민이 군 면제가 돼서 선수 생활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손흥민의 현재 위상으로 봤을 때 1, 2년 내에 다른 팀의 이적 가능성 그런 거를 기초해 보면 현재와 지금과는 뭐 1, 2년 전과는 또 다른 현재 위상이 올라가 있어서 아무래도 뭐 그런 돈과 관련된 부분도 100%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제가 대강 그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그 요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명확한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손흥민 씨가 거짓말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장경 씨가 거짓말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요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잡음 없이 거래 관계 계약 관계들 다시 되짚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기영 입장에서도, 이제 이적료가 천억이 넘어가는 선수이고, 그 다음 연봉이 이제 다음 더 튀기게 되면, 뭐 70억에서 100억 가까이를 벌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단순하게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쉽게, 장경 씨 입장에서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 법적 소송을 통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사실은 양측에 모두 껄끄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뭐 이 문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독일의 티스플라이마이스터 쪽에서 만약에 해결돼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뭐 국내 언론들은 비교적 잠잠하게 될 것이고, 독일 현지에서 잘 처리가 되면 독일 그 계약서 독일 법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되면 오히려 뭐 잡음은 조금 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명쾌해지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스플라이마이스터의 소속 선수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독일 쪽에서 분명히 계약이 된가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뭐 손흥민 씨가 기억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있으면 뭐 그 부분을 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